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 이어서 남은 주지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갑에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질의할 수 있도록 좀 복제해 주십시오. 아, 편파는 뭐 빨리 하세요. 질의. 질의 끝나고 하시죠. 아, 이미 벌써 내가 얘기했는데. 네. 아까 질의 끝나고 하시자고. 아, 주질의. 아, 그냥 지나가는 투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난 듣지도 못했어. 자, 질의하세요. 천준호 의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이거 뭐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조장님, 공직선거법 제21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질의 끝나고 드릴게요. 좀 질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 이거 주질이 다 끝나고 드릴게. 아, 내가 진행을 해요. 주질이 끝나고 드린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분 남았어요. 네 분. 네 분 끝나고 내가 드리겠다 이거예요. 잘못됐습니까? 네 분. 네 분 남았으니까 사회는 제가 보는 거예요. 독단이 아니라 드린다니까. 드린다니까. 아, 드린다고. 아니, 드리니까. 아니,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드린다니까. 아니. 그리고 조은 의원님. 조은 의원님. 그렇게 소리를 위원장한테 빽빽 질러도 되는 거예요? 뭐, 어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 자, 천준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 드린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아, 드린다고! 못 죽겠어! 자, 천준호 의원 질의하세요. 아니, 내가 사회 모르는데 왜 자꾸 가도 말이 많아요? 아, 드린다고! 네,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드린다고! 아, 드리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아, 드릴게요. 자. 아,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 간사님 뭐 하시는 거야? 내가 드린다고 했잖아.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아, 신상 문제는 주질이 끝나고도 할 수 있다. 아, 주질이 끝나고도 할 수 있다. 아, 드린다고. 아, 드린다고. 자, 천준호 의원님. 자, 네. 조용히 해주세요. 김용빈 사무총장 조용히 해주세요. 자,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 이미 얘기했으니까. 내가 드릴게. 주제를 맞추고 하신다잖아요. 드린다고. 아, 내가 드린다고. 아니, 이미 질의를 내가 얘기했으니까. 지금 끝나고 알아. 이만 이만사! 뺏는 거야? 애들이야? 간사님, 내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드린다고. 주질이 끝나고 내가 드린다고요. 아이, 참나. 나는 무슨 내용도 몰라. 무슨 내용도 모르니까 내가 주질이 끝나고 드리겠다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드린다고. 뭘 모욕을 당해요? 아니, 뭘 모욕을 당했냐고. 그러니까 주질이 끝나고 내가 들을 테니까. 아니, 그게 뭐 주질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 감정은 조금 주질이 끝난다고 감정이 있고 없고 합니까? 이게 단골에 이걸로 끝납니까? 얘기하면 이걸로 끝나요? 어, 저기도 문재선 의원도 발로 제기할 거고 얘기가 들었을 텐데 아니, 저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 주질이 끝나고 자, 주질이까지만 마치고 하시죠. 저도 질문할 거리가 있으니까 하신대잖아요. 진대잖아요. 그럼 파행됩니다. 뭘 지금 줘? 못 주겠어요. 해주세요. 못 주겠다고. 내가 이미 주질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주질이 끝나고 하자고.
내가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애들처럼 그래요?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아 주질이 끝나고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야. 내가 할 얘기라고. 아니 그 애들처럼 왜 그러시냐고. 내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질이 끝나면 드릴게. 얘 네 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내가. 아니 모욕당한 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모욕을 당했어도 주질이 끝나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아 주질을 빨리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주질이 시간을 끝내도 아니 기다린 사람 있잖아. 아니 그가 하루 종일 기다렸어.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어. 아니 심장 문제가 주질이 끝난다고 바뀝니까? 아 참 왜 이 말이 아니라 이것까지 그래? 아 지금부터 아니 주질이 끝나고 드린다니까. 아 빨리 주질을 끝내야 다음번 이제. 아이 참 왜 이 말이 간사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지? 아이 참. 자 천준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아 그 조용히. 아 드릴게. 아이고 참, 아이 창피해. 아 이러지 마요 진짜. 어? 왜들 이래? 내가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닌데 의사 입장은 제가 풀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계획이 있으니까 주질이 끝나고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도는 위원장의 권한을 맡겨줘야지. 그렇게 바락바락. 아 신상 발언이 주질이 끝난다고 바뀌는 거 아니니까. 주질이 끝나고 드린다니까 왜 그래요? 아, 내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 아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사회자 권한이지. 아, 이거 애들처럼 왜 그래요? 하, 참. 아유, 참나. 아니, 그, 천준호 의원 질의하시고. 천준호 의원 질의하시고 네. 내가 드릴게. 내가 드릴게요. 네. 아 드리 아 드리. 아, 빨리. 네. 좋은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좀 진행 얼마나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좀 드리면 그 사이에 두 분 간사분께서 좀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지를 안을 만들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아까 좀 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나누기 시작하면 서로 반론에 또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분위기가 수습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예, 제 발언할 사이에 우리 간사 두 분께서 사전에 좀 운운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민 사무총장님께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 국회의원 선거의 관리와 아, 그리고 준비,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네. 네. 선관위는 2022년에 아,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 전액을 국비로 해서 선거 장비 제작 사업 2개년 사업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내년 요구액 중에서 197억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17개 시도에 아, 부담하라고 떠넘기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사전 투표 장비 구입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당초 제작 수량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장비의 납품이 불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전 투표소 및 개표소마다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선거인 그리고 선거 지체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사전투표 운영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이 불거듯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2020년 총선, 그리고 22년 대선, 그리고 지선
전체 투표율 대비 사전투표 비율이 모두 4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 7일 진행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최고 기록으로 22.64%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시는 게 원래 계획대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국정원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개표값을 해커가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다른 기관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사전투표 바로 전날, 사전투표가 아니라 보궐선거 바로 전날 10월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와 협의를 했나요?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십니다. 날, 그러니까 발표 날짜, 시각 이런 것들까지는 10일 날 발표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따로 각자의...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통보는 받았습니다. 네, 알고 있었다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전달 안 했습니까? 선관위가 사실상 그 발표를 방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발표 이후에 일부 보수 언론과 특히 여당 대변인까지 나서서 사전투표를 축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사전투표 시스템은 중복해서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이미 드러났다라고 규정을 하고 사전투표 시스템을 없애는 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여당 대변인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선거제도 자체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이고 아니 사전투표 시스템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투표할 수 있고 이런 평가에 동의하냐고요. 그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사실상 불안하다고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총장님이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외부 출신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정선거 논란 등의 빌미를 줘서 선관위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면 사전투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라도 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이건 그러면 위법 논란이 계속 있거나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면 사전투표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까?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도를 폐지하자 말자라는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저희 이 최소의 조직 단위에서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저희 직원들의 그 선거관리 업무의 그 경무성이 그러니까 업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것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시 지방선거 할 때는 사전투표 때 7장의 투표지가 동시에 같이 나오고 그 투표지를 관리하는 문제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법령과 규칙이 서로 상치돼가지고 1차원 바꿔들을 쓰냐 2차원 바꿔들을 쓰냐의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그러면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직원들이 피곤하면 사전투표 제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그걸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제도를 네.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보충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아니 우리 저기 뭐 사무총장님의 답변의 태도가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국정원의 발표도 있었고요. 또 발표 시점에 선관위의 방조가 있었고 또 이어서 보수 언론과 여당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정부 여당은 사전투표 예산을 축소도 하고 마치 이게 하나의 각본처럼 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나온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했네요. 이번에 이제 국정원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100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 37,000명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이번 보궐선거 때 이렇게 했다는데요?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 기본적으로 그러면 또 해킹이 됐다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선거의 불신을 조정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파이통합에 저해되는 이 민주주의 네. 적 아닙니까 이런 거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선관위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부정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와 조장 네. 주장하는 이런 영상을 알고 계셨냐고요? 저는 저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위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선거관위 예, 자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네.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권인숙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고위직에서 발생하고 노골화되는 경향이어서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최근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지난 8월 보수 성향 세미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 태도입니다.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한 시간까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이 발언 중립적인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 검토는 세미준이라는 단체에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중립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냐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속 저 국민위원, 그러니까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특수성이 원희룡 장관이 국민위원뿐만 아니라 정당, 거의 그 정당인 정치인의 자격이 또 중복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 정당의 행사에서 어떤 의미에서 정치인의 자격이 중복되어 있나요? 지금 국무위원 아닌가요? 국무위원이더라도 이 국무위원은 정무직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이중적인 지위를 지금 저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정당 이 그때 세미준 정기 세미나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와 있었지 동시에 또 다른 정치인의 의미로 정당인의 자격으로 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름도 그렇게 밝혀져 있고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당시 국토위에서 장관을 향해서 장관직을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경기도 어느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만나서 지역 현안 논의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과연 본인 말대로 여당 간판을 들고 선거를 준비하는 분에 대해 확실하게 밑바탕 작업을 해드린 셈이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공직선거법과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죠.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로 보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역시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주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모두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섭게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뭐 장차관 얘기를 하셨는데 선관위가 배포하는 자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례 보시죠. 국회의원의 특히 현직 장관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이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강서 재보궐선거 앞두고도 고위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9월 15일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강서 수산시장에서 물가 점검을 했고요.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김태우 후보와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1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함께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하고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과 면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갑자기 이분들이 강서구에만 유독 관심이 생겨서 하필 선거 코앞에 이런 행보를 했겠습니까? 다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는 거 온 국민이 아실 거고요. 그렇죠? 네. 기초자치장태장들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에는 이성헌 서대문구 청장이 이 통장들을 모아서 동원해서 서부선 역사 관련 주민공청회를 열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시장과 함께 경전철 역사 위치를 옮겼다. 국회의원이 본인을 고발했다며 허위사실 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평가해달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사무총장님,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에 이르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범죄에 포함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특정 정당의 위원에 대해 다음 선거에 심판해달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역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죠? 저기 부분은 또 9월 10일에는 국민의힘 김포시의 당원 집회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가서 낙선하고 3년 반을 이날을 기다려왔다면서 우리 시는 홍철호가 필요하다. 홍철호 위원장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서라도 하겠다고 발언해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무총장님 이런 사건들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네, 그 전에 거는 예, 들었고요. 네, 서대문 구청장에 대한 네, 그 얘기는 들으셨군요. 그 저기 서대문 구청장이 개최한 주민공청회는 현장에 지역 선관위 지도계에서 나와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 정도면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지금 사실조사 지금 고발 사건이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네. 그거 뒤에서 이게 그걸 써서 주셔야죠.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 되죠. 선관위는 전거 선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안내하는데 왜 공무위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들이 몰라서 그러나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관련해서 선관위 고발 조치 현황을 받아봤더니 대체로 뭐 하위직 공무원들이 했을 법한 선거법 위반 혐의들만 간단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아시죠? 저희 정치인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선거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잔학개나 선거법 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슬로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처벌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국회의원 자격 잃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선관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장관이나 지자체 등이 너무도 당당하게 정치 중립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희룡 장관의 태도가 문제가 되니 그제서야 선관위가 부처에 선거 중립 의무 관련 공문을 뿌렸죠. 공문으로 될 일 아닌 거 아시죠? 방법이 네. 뭘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게 예.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벌 대게 하셔야 네.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 모두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하나하나 들여다보시고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하고 보고해 주시죠. 그리고 선관위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관련해서 한 걸 받아보니까 공문 보내고 책자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정말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막 정치 자금 영수증 꼬치꼬치 이렇게 봤던 거하고 비교하면 너무 다른 수준의 너무 다른 수위의 개입이고요. 이렇게 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에 존경하는 김용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구 달서병 김용판 의원입니다. 우리 김용빈 총장님. 네. 정확히 언제 총장님으로 부임하셨죠? 금년 7월 26일자입니다. 7월 26일자 부임할 때 그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었나요? 와서 하셨나요? 이미 결정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된 상태에서 오셨다? 네. 예. 자, 오전에 노태학 우리 위원장님께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래 물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김용민 사무총장을 그 총장을 하게 했느냐 들으셨죠, 옆에서? 네. 그때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추천을 받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면접 과정도 거치고 했다. 그때 분명히 사무총장으로 어떤 법으로 할 것인지라고 물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너무 기긴 하지 마시고. 그 당시 법을 안 듣고 싶습니다. 선뜻 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선뜻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이 중앙선거위원장을 맡는 것 한편 각급 시도선거위원장 역시 법원장이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현직 판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선관위 자체가 기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개혁할 필요가 있어서 외부에서 외부 분을 모시는데
적임자로 추천할 만한 분이 없고 모두 고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공직에 봉사하는 자세로 한 번만 맡아줄 수 없겠느냐라는 청이 들어와서 간곡한 청에 의해서 한번 그러면 능력이 닿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총장님의 초심이 되겠죠. 예. 앞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총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 두 분의 총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에 혼돈의 그 순간에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왔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웅 의원이 쭉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본 의원이 박찬진 전 총장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 좀 예를 들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사무총장이 의지를 가지면은 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답을 했을 때 그렇다고 수긍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선관위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취지로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본 의원도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셨나요? 네. 예. 그리고 지난 보니까 그럼 이 발표가 됐을 때는 우리 총장님 오시기 전에 된 거죠? 네, 오시기 네, 오기 전에 의원, 이게 연구 과제입니다. 네. 상근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요약본이고 네. 여기 핵심 내용은 오전에 노태학 그 위원장이 말했듯이 상근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제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도 두 있기 때문에 내용이 차이 나고 좀 더 상근직은 또 부수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치밀한 논의가 더 필요하겠죠. 그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 총장님 같이 내가 뭐 힘 있나 뭐 아나 다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라는 그런 관점에는 초심에 나왔듯이 당연히 쓰지 않으리라 봅니다. 기대도 되겠죠? 선거관리에 대한 기본 지침은 사무처가 결정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규칙의 내용대로 전반적인 선거의 구조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사건 선거 관련 다루는 사무총장 입장에서 강력한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면은 그 의원님들도 의미 있게 받으리라 봅니다. 네, 권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죠. 그 총장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특히 많은 것 중에 이제 징계를 한번 논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선관위야말로 신이 내린 직장이다. 특히 백 있는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증표가 됐고 저걸 인해서 사실은 두 분의 연속에서 불명예스럽게 사퇴했습니다. 보세요. 보통 예를 들어서 위에 그 두 개는 아까 그 전에 불문경고도 있고 경고인데 그 차이점 아세요? 총장님? 네. 불문경고와 경고의 차이점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문경고는 일단 예. 징계 회부돼서 네. 여러 가지 뭐 상부 그 보전할 게 있기 때문에 뭐 견책할 걸 한다든지 이래 되고 경고는 아예 징계에 대한 열로 그냥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절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기소유예 처분됐네요. 저는 경고입니다. 특수절도된 걸 그냥 경고한 거예요. 징계에도 안 열고.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같은 저런 경우는 일반 공무원 같으면 잘 못 벗습니다. 저것도 그냥 경고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두 개만 들겠습니다. 하도 많지만. 이런 등등 때문에 그 당시에 워낙 그 총장님 오시기 전에 선관위에서는 우리 감사원 감사도 싫다. 보안 점검도 싫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터지고 너무나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아마 힘도 보탬이 되고 등등해서 맞이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도 보안 점검을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내부에서도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파도 있었어요. 그 주장하는 파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비리가 나왔기 때문에 힘이 실려서 했다. 이를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뭐 국정원에 오히려 이런 우려도 제기도 하고 하는데
국정원의 본래 취지, 바로 외부의 해킹, 특히 저 북한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해소하라고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왕 하는 거 초심을 잊지 말고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의견을 중앙선관위 그 의원님들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지리가 끝났는데 저도 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그 총장님 오시기 전에 전에 상임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정보보호 관련 선관위 직원이 3명밖에 없다. 그럼 만약에 보안 위탁을 준 데서 그 개인 기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 내 선관위 직원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인력 보강이 필요하지 않냐. 그 전에 박찬진 총장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총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잘 하시는데 이게 오늘 여야 간의 공방은 제가 보기에는 다 우려해서 그런 거예요. 국정원에 대한 우려, 혹시 보안 시스템이 해킹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이런 거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서 그런 게 없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도 선관위에서 43억 요구했지만 결국은 14억으로 정부 예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안 주면서 선관위 자꾸만 문제 있다라고 언론이나 뭐나 다 이렇게 들이밀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유사시 선관위 직원들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예산과 인력을 좀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관위가 열심히 움직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 기재부나 이런 부분을 협상을 잘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시스템의 얘기는 오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시스템 가동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투개표 사무원들이 제대로 이게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얘기한 거는 선거사무가 자율 참여일 경우에 86%가 참여 안 하겠다. 이 지방 공무원들이. 그리고 실제로 20대 대선 때는 30일이 초과돼서 투개표 종사원들을 구성을 했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지선 지방선거에서는 52일이 초과돼서 구성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수당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선관위에서 10만 원을 13만 원을 올렸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거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 18만 원을 올렸죠. 원래 선관위에서는. 근데 13만 원으로 측정이 됐는데 이게 면접 수당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게 적어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 총장께서 기재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종사원들, 투개표 종사원 지방 공무원들 참여할 수 있게끔 현실화될 수 있는 하다못해 최저임금제에다 휴일에 대한 이 저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이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재부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과 질의를 실시할 순서입니다. 증인이 지금 입장을 하셨죠? 제가 증인 입장하는 동안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증인 한 명과 참고인 한 명이 출석하셨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과 참고인은 기립후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일 증인. 네, 감사합니다. 신태승 참고인. 네, 감사합니다. 출석 확인이 끝났으므로 일반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정일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충청북도 청주 서부서 서방서장 서정일. 예,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내드린 것과 같이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사전에 신청위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존경하는 정우태 위원님께서 참고인한테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총장께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삼촌장님, 네. 네. 오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그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입찰이 금년 1월에 있었죠? 네, 그렇게 네.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계약도 어떤 업체랑 네. 계약을 체결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PPT 좀 띄워주세요. 지금 보니까 A업체, B업체가 있는데 그 신분증 테스트 측정 오류를 했어요. 근데 지금 A업체는 저기 나온 것처럼 오류율이 1.67%밖에 안 돼요. 근데 B 업체는 무려 10%가 나왔습니다. 오류율이. 그 60장의 실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이거를 했는데 저렇게 오류율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 투표가 도입된 10년 동안 벌써 세 차례나 계속 이 업체가 지금 이번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 같은데 이게 10%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뭐 A업체, B업체를 지금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하여튼 저기 써 있는 A업체는 1.67배기는 오류율이 안 났고 또 비용도 1억 2,700만 원이나 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하여튼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첫 번째 제가 의문이 이게 10%씩 난다 그러면 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전투표율이 저번 때 대선 때 같이 37%나 나와서 1630만 명이 할 때 163만 명이 이게 오류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오류율이 이렇게 10%씩 나오는 그 업체 기계를 또 입찰 체결을 했다는 게 저는 잘 우선 첫째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이 BMT 배율 비율이 30점 빼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공공기관 보면 한 50점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30점 배전 비율이 너무 낮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본인 확인기 기능 자체가 본인을 확인하는 보조적 기능 그러니까 읽지 못하면 저희가 다시 육안으로 확인한 부분을 수기로 입력을 해서 그 선거인의 명부에 그렇죠. 오류율이 네. 저렇게 10%라는데 네. 예, 그렇게 돼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예, 저도 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 기준 자체를 정해서 공고할 때 그 오류율을 90% 이상이라고 측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 일단, 그렇게까지만 네. 좀 답변을 듣고 참고인 시간이 네. 5분밖에 안 돼서 참고인 얘기도 좀 들어야 되겠어서 우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배경이 뭐죠? 선관위에서 저희 회사에 방문해 앞으로 좀 앞에 마이크 대놓고 그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선관위에서 올해 작년 봄에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참여를 예 참여를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네,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종 점수에서 밀린 이 정량 평가에서는 됐는데 정성 평가에서 밀렸지 않습니까? 예. 그 최종 점수에 밀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본인 확인기 PT 진행 시 업체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본인 확인기 인신심 평가가 매우 중요한 BMT 장비 성능 테스트의 배점률이 낮았고요. 테스트 감점 요인을 오류 횟수가 아닌 오류 횟수 구간으로 처리하여 두 장의 오류나 네 장의 오류가 동일한 점수가 주어짐으로써 점수 차의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인력 지원 부분이나 사업 관리라는 실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선정사만 높게 평가받은 부분이 성행치 않았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안 되는 제척 사유가 있는 거래처, 분명한 거래처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소속인을 평가위원으로 정한 것이 입찰 선정사에 유리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험 당시 특이사항으로는 입찰 선정사는 신속성 평가 부분에서 여건 측정 시 시간 초과로 감점을 받아야 하는데 재측정하여 감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룰을 깬 불공정한 시험이었습니다. 결론은 본인 확인 입찰 과정에서 좋은 성능과 가격이 싼 제품을 배척하여 결과순위가 뒤바뀌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느낍니다. 애초에 예상금이 커서 수의계약을 못하니 내정된 것 같은 입찰권에 무고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부디 간단히 해주세요. 예, 부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한 세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반복하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내가 안 가는데 지금 대충 들으셨을 거예요. 네. 지금 이거 보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좀 이번 입찰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계신 창고인께서 감사원에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그 최종적인 감사 의견은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네. 다만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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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관 증인에 대한 보충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하시고 6시 반쯤에 저녁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구의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PPT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이 35년 만에 외부에서 오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뜻은 35년 동안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을 했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 선관위를 혁명적으로 바꿔내시라는 기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 저는 그 방향은 결국 헌법에서 찾아야 되고 헌법의 핵심은 주권자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목적에 맞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많은 얘기들이 실은 국민의 의견인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정당 각 진영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진영에 유리한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거나 사전투표 등을 폐지해서 국민의 투표 참여를 줄이겠다더라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으니 늘 선관위에서는 새겨들이시면서도 그게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지 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선관위 그러니까 헌법의 기관 중에 하나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선관위 선거사무의 국정원이나 감사원 등의 관여가 과연 어느 정도 허용될 것인지 우리 사무총장께서 법관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잘 살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시겠죠? 네. 투표율을 올려놓은 이유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의회 선거 투표율 현황이 92이고 6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고 외환 보유액 9위, 군사력 6위. 적어도 전 세계에서 10위, 15위 정도 드는데 이 투표율을 현황을 10위 호주나 벨기에 정도 되려면 20% 이상 올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하는데 그 핵심이 투표율을 올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하시는지, 선거제도의 문제 있으면 선거제도를 바꾸고, 투표 참여하는 절차의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바꾸고, 그리고 그 얘기들을 국회 와서 국회의원들 얘기만 들으실 게 아니라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현장에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투표율이 66%면요, 투표하지 않는 34%, 그 중에 유권자가 아닌 만 19세 이하의 사람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까이 국민들이 주권자에서 주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권 행사를 하실 수 있게 선관위에서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선거에 관한 사무,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당에 관한 사무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정당 민주주의를 네. 체제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는 8조에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국가 보조금이 1년에 600억 이상 지금 양당에 나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돈의 씀씀이에 대해서는 언론 기사에 비판을 많이 합니다. 양당에서 서로 고소고발하는데 그 비용으로도 쓰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과연 정당의 활동이 목적이 민주적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는지, 그리고 과거 공천 과정에 어떤 총재나 대표나 그리고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과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적인 정당의 활동인지에 대한 감시하는 기구는 선관위가 유일한 거예요. 선관위에서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5부 요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가끔 만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오실 때 늘 당당하시고 헌법의 존재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산 때문에 국회의 견제와 감시 등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반대로 국회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셔야 되잖아요. 선거 사무와 정당에 관련 사무에 있어서. 정당들이 나라의 돈을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은 권한을 누리는데 활동이나 조직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지적도 하고 법을 바꾸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여야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 늘 의문이 드는 게 21대 국회가 일을 못한다고 국민들한테 혼이 많이 났는데 그러면 21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음 총선거에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묘하게 내년 선거, 다음 선거를 정하는 규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 규칙은 국민들이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도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야가 합의에 처리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들께서는 4년 전의 기억을 더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선관위에서 이 부분도 외국의 선거 제도도 다 연구하시고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제도를 만든다? 좀 이상하거든요. 주권자는 국민이 만드셔야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전체적으로 말씀. 지금 그 주신 의견을 그 적극적으로 하여튼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지금 선거연수원의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에 존경하는 강병원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동초 정보자료국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증인 선서 하셨죠? 네. 예. 그 이번에 그 국정원 보안 컨설팅으로 이 국정원이 선관위의 이 모든 보안 시스템 설계도 전체를 파악하게 된 거는 맞습니까?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는 다 제공했습니다. 제공했네요. 그럼 네. 국정원은 어쨌든 선관위의 전체 지금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사실 네. 이제 국정원이 그 전체를 다 봤다고는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보고 싶은 자료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뭐 그 보도 자료를 보면 모든 거를 다 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해킹 봐서는 거의 모든 거를 다 어쨌든 해킹을 시도해봤고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도 자료를 낸 거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다 제공을 했지만 네. 실질적인 보고서 상에는 어떤 서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만 이제 한 35% 정도 네. 또 PC 기준으로는 극히 적은 수량을 본 걸로 이렇게 보고서상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정원이 다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그 자료는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혹은 파기되거나 그래야 됩니까? 국정원에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결과 최종 그 점검이 끝나고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지금 그 상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것이 최종 정리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과 협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해서 국정원에 네. 남겨둬야 됩니까? 아니면 전부 다 회수 조치하는 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밀번호, 패스워드 또는 어떤 다른 이제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나온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다른 법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이제 파악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의 관련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상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국정원이 그 선관위 이 시스템 전체를 조사하면서 네. 그 조사할 때 뭔가 그 이 전체 시스템에다가 점검 도구 파일들을 심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 컨설팅 종료 후에 철수할 때 이것들을 네. 다 제거했습니까? 국정원 측에서 이제 설치한 그 점검 툴과 툴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저희 선관위하고 같이 삭제를 전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실무선에서는 이제 과거에도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일부 이제 그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그런 그 부분은 누락된 것 중에 네. 그 점검 도구들이 남아 있어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정 지금 점검 과정 중에 남겨둔 거지 그런 거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요. 네. 이제 컨설팅이 종료된 뒤에 일부 삭제한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팅이 종료된 건 9월 22일이고 네. 그 이후에 네. 국정원이 남겨놓은 점검 툴을 일부를 삭제했네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점검 툴이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런 관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에 점검했다 남아져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발견을 했거든요. 또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국장으로서 그 선관위 시스템에 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툴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국정원 보안점검이 끝난 이후에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 있어서 자체로 삭제한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또 새롭게 해서 국정원이 혹시 남겨놓은 게 있을까 봐 찾는 게 있습니까? 찾는 과정입니까?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이상한 로고가 이제 올라오는지 악성 코드가 올라오는지는 탐지는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지금 국정원이 점검하려고 하는 그 악성 툴은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점검에 필요한 그 그런 부분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이버 해킹의 그런 악성 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국장님은 점검 툴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거를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답변할 수 없어요. 예. 그 내용이 따라서 네. 판단이 될 뿐인데 그 삭제했던 두 개는 해킹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아니면 점검 툴이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감 네.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남아있는 것을 찾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의 존경하는 이영석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예. 선관위가 이제 선거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선거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당선이 돼서 무효가 확정된 사람들에게서는 지금 이거 선거 보조금 반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PPT 보시면 지금 위반한 자가 73명이고 194억입니다. 근데 또 50명은 이게 소멸시효가 완료돼서 35억은 지금 이미 이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선관위가 이런 그 이 선거 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보전을 전혀 하지 않고 이거 업무 부서는 있는 겁니까? 담당 부서? 네, 실질적으로 관할 시공구에서 예. 지금 이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보존비용 반환은 저 이 국가 선거에 관련된 부분은 저 구세청에 위탁을 그러니까 세무서 위탁해 버리고 네.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렇게 소멸시효 완성돼 버리고 네, 그 입법적으로 뭔가 보완하지 않는 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징수할 방법은 없어서 저희가 이거기에 대한 개정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 또는 법적으로 좀 미비 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선관위가 직접 강제 집행을 안달할지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행정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요. 아직 예. 그 안이 지금 심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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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다시 검토해서 예,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충 질의가 계속 중이나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아, 저녁 8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